4일 동안의 전쟁 끝에 APT 그랜드 파이널 시드니 대회 챔피언을 가르는 마지막 파이널 테이블이 결정됐습니다. 호주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호주 출신이 3명이나 파이널 테이블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네요. 이제 만 19살인 레이 히 선수는 현재 파이널 테이블의 팀리더로 아주 우승이 유력한 후보인 반면 그랜트 레비 선수는 호주에서 평범한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서인지 여기저기서 팟을 딸 때마다 탄성이 나오네요.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100만 달러, 한국 돈으로 약 10억 원이 지불되는 만큼 모든 선수들이 다른 APPT 이벤트들보다도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아쉽게도 저희가 응원하던 한국 선수들은 모두 떨어졌지만 내년에 APPT 시즌2에서는 더욱 실력있는 한국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여 마카오 대회처럼 한국인이 꼭 입상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포커스타즈 비디오 블로그의 황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